1980년 9월에 건립돼 건물이 노후에 균열과 누수가 자주 발생하던 가능일동 주민센터. 민원인들의 이용 편의와 행정서비스 수행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가능일동 주민센터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8일 이를 축하하는 개청식이 열렸는데요. 가능일동 주민센터 신청사는 총사업비 88억여 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 21대 규모의 초현대식 건물로 건립됐습니다. 1층은 민원실과 작은 도서관, 2, 3층은 예비군 동대본부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신청사의 개청으로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